웃음 너 살게 팍팍한 게 카드 쓴 것은 좋아.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지요. 내 카드 갖다 긁었어요. 하고 그 카드도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울어요, 저녁에. 자. 무슨 게임? 눈 감고 네이버. 장인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고 주로 살림은 장모님이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장인 장모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만으로도 조금 봐줘야 될 텐데. 아, 맞습니다. 네. 아이고, 어머니가 고생하시네. 아, 일어나셨는데. 오. 아니, 어디 가시는 거야? 뭐예요? 오늘 먹어라, 준우야, 밥. 우리 아내분이 그냥 큰 딸처럼. 아니, 뭐 딸이니까. 큰 딸처럼 사시네, 저희. 뭐 딸이니까요. 먹여가자. 아빠랑? 밥부터 시킬 거야? 오빠부터 시킨대. 야, 목욕 시켜주세요? 아니, 남편이 근데 뭐 할 걸 다 하네, 거의. 목욕도 시켜주고. 남편이 다 챙기네. 우리 집이랑 반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로션 이렇게 발라보세요. 알겠지요? 엄마 라방 킨다. 안녕하세요. 아, 라이브를 하시잖아. 아, 저렇게 라이브를. 안녕하세요. 하자. 가 제일 좋아하는 세럼을 얼굴에 톡톡 발라주세요. 이게 지금 키즈 로션하고 세럼이거든요. 근데 보통 키즈 로션 보면 그 세럼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야야. 아니, 얘들아 좀만 나와봐. 싫어. 나이 들수록 춤춰야 해요. 맞아. 나 춤바람 날 것 같아. 막 이래. 춤추고 싶어. 막 흔들고 조금 싶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이제 공부를 조금씩 취미로 붙어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일만 해서 애들을 케어 안 하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네. 3만 원만 해주세요. 네. 한도 채우거든요? 네? 아, 잔액 없어요? 이거 체크카드인데. 잔액 없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주유 지금 하러 왔는데 잔액이 없어. 돈 좀 넣어줘. 현재는 뭐 제가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10만 원 넣어주라고? 뭐 하려고? 뭐 쓰려고? 뭐 일단 10만 원 붙여줄게. 그럼 네가 주유하고 알아서 해 그냥. 나 기다려봐. 붙여줄라니까.
잠시만요. 이러면 너무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 됐다. 사장님, 여기. 다른 카드. 여보세요? 지금 저기 10만 원 보냈다. 그거 아꼈어. 그때 저는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나 오늘 얼마 필요해. 오늘 모임 있으면 얼마.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정말 거지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뭐 이렇게 돈, 금전적인 거 관해서는 뭐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쓰는 돈 그냥 이렇게 알아서 월급을 모르세요? 입금에 이렇게. 근데 저건 좀 너무하다. 그건 왜 그래요? 힘들죠. 뭐 이유가 있나요?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저 뭐 돈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김수방 월급이 도대체 얼마가 저렇게 힘들게 사냐. 아 지금이라도 터놓고 부어고 터놓고 말을 해야 된디. 10년이 세월이 지났는디 부부의 월급이 얼마 타온지도 모르고 경제권은 약간 혼자 치고 있어서 한 달에 어디 들어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부가 어쩌고 사냐 말이오. 성질만 내잖아. 숨기기만 하고 내가 돈 해줬냐잖아. 내가 돈 해줬냐잖아. 우리 집에서 해줬네. 아 우리 집에서 안 해줬어도 그러니까 아이, 자기 부모가 말아야지. 해줬다 이거요. 자기 부모가 그냥 뭐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시고 애들 간식 뭐 먹을 거 뭐 애들 옷 이런 거는 다 구매를 해서 주셨어요. 택배로. 지원이 끊긴 지는 작년? 아무튼 몇 개월 안 됐어요. 신랑이 하고 나서 그 3년 뒤로는 솔직히 더 이상은 너네 지원 안 해주겠다. 너네끼리 살아라 해서 끊기게 됐어요. 남편이 뭘 했는데? 남편이 뭘 도박을 했나? 뭐라고? 엄마도 지금 네 집 온 지가 3년이 되었는데 이거 감당이 안 돼. 어쩌고장 우선 너 살게 팍팍한 게 카드 쓴 것은 좋아.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지요. 네 카드 갖다 긁었어요. 하고 그 카드도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연금 얼마 되지도 않은 연금 그걸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미안하죠. 진짜 미안해요. 나도 보면 그냥 안타까워. 미쳐버렸어 나도. 미쳐버렸어 내 마음을. 우리는 살지 패는지 아니야 지금? 네 마음하고 똑같아 우리도. 옛날에는 남부리지만 땅덩이로 샀는데 우리 딸이 지금 생활하기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울어요 저녁에. 자. 아이고 여기는 이 집은 뭐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청성 쪽으로 버려야지 뭐.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야 이제 주식 같은 거 안 해 이제. 주식이지. 주식을 하셨군요. 아. 너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주식에 빠져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너였어.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윳돈이 있는 돈으로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 좋은데 100을 벌면 100을 다 해버리고 200을 벌 생각으로 투자를 하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뭐 약간 대출 같은 것도 아예 부벌레 뭐 받아서
거의 그걸 조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왜 저런 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당신이랑 똑같네. 뭐 비슷 많이는 없어서 뭐 약간 저기 천단위 후반 정도. 뭐 지금 한 10억 넘게 해먹은 것 같아요, 진짜로. 1억하고 10억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오빠가 돈을 일단 벌어야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너네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달라. 그래서 저는 더 벌고 싶은 거죠.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너는 안 썼어? 너는 과거에 많이 쇼핑 안 했어? 야, 과거에 한 거랑 내가 결혼해서 한 적 있어? 아니, 너도 돈 많이 써. 내가 왜 돈을 많이 쓰는데? 야, 나만 안 써? 네가 돈 펑펑 다 잃은데 나는 못 쓰냐? 야, 주식에서 쓸 바에는 나 내 관리하겠다, 나는 그 돈으로. 주식으로 돈 잃을 바에는 나는 우리 애들 옷 사주고 어? 부모님 맛있는 거 사주겠다. 네 쾌락을 위해서 네 혼자 쓴 거잖아. 같이 쓴 거야? 내가 날렸어, 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너가 주식으로 다 날려가지고 그런 거잖아. 주식을 계속 하면 월급을 계속 안 갖다 주면 저는 더 이상은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혼할 거예요, 진짜. 저기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때요? 아우, 이거 뭐 이게 사는 거예요, 어? 왜 경제권을 공유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건바이건으로 받아 쓰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월급을 안 갖다 주는 이유가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뭘 하니까 저한테 숨기는 거예요. 월급을 모르는 건 조금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피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저 근데 월급은 왜 이야기를 못 해줬냐면 제가 원하는 그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보내줬었고. 아니 아니, 월급을 네. 공유를 하셔야죠. 이게 8년 동안 월급을 공개를 서로 안 하는 건 조금 심각해요. 그 주식 지금 날린 금액이 좀 저 바뀌는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뭐 1억 안 된다고 하시나요? 근데 여기는 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르죠? 결혼 전부터. 결혼 전부터. 10억 정도는 아니고 한 5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하실 거죠? 그게 네, 주식이 쉬운 건 아닌 거 같아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현재는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앞으로도 안 서로 생각이...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과거는 다 지나간 거니까. 근데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아니, 근데 그 친정어머니 우시는 거 보니까 참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그 부모님이 사실 지금 뭐 용돈도 안 받고 저렇게 도와주시는 건데 아내분은 저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좀 안 좋으니까 엄마한테 좀 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도 조금 얼마 안 되더라도 어머니한테 뭐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안 돼요. 네. 아니 본인이 돈을 좀 번다고 그랬잖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요? 그게 무슨 어떻게 왜 그렇죠?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안 되잖아. 자 지금부터 이제 있나요? 우리 박하선 조사관님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우리 남편만의 문제인지 다 같이 보시죠. 청담동이요? 청담동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샵이 되게 좋은 데였어. 유명한 선후배들이 다니는 곳이죠. 네. 라이브 있어가지고 2시에
아우 돈 꽤 들 텐데. 저것만 해도. 너무 이뻐. 제 와이프가 지금 밖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헤어 메이크업 그런 비용이라든가 뭐 주유비라든가 솔직히 좀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이런 거를. 보통은 정액권을 끊고 다니세요. 보통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권을 끊어도 두 달 아니면 무조건 소진인 것 같아요. 네. 미안하다. 그래서 아까 저분 헤어 메이크업 받았어요. 한 거구나. 저 네일이 저 강남에서 하면 비싼데 그래서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할인 받으면. 그럼 품위 유지비, 꾸민비. 제가 하는 일은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김현기로 돼 있을 거예요. 정액과. 네, 네. 지금 5천 원만 있어가지고. 네? 5천 원만. 아, 다 썼어요? 신랑한테 이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따로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계좌 따로 입금해도 되는 거죠? 그죠? 따로니까. 양손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진짜로? 입금해줄게요. 왜상? 올 줄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렇게 항상 이제 남편분한테 그죠? 항상 저러시죠. 뭐 마음도 좋고 뭐 다 이해하고 지금 근데 형편이 맞아요. 아유.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닌데. 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저렇게 그 라이브를 하시는 진짜 오랜만이죠.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짜라란. 어떡해? 이거 어때요, 여러분? 요거? 우와. 오늘 최대 인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뭔 일이야?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나가시면. 많이 먹어봐가지고 대충 설명서 안 아까 보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게 좀 뭐 사람들이 보나 보다 했는데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시간이 30분이 후딱 가버리네요. 여러분 라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해요. 나 어제 그 뭐지?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체해줘야 되는데, 10만 원. 331560. 오가가 시작하는데. 감사해요, 언니. 이체해줄게요. 네, 그럼 하나 결제 도와드릴게요. 신랑한테 이체해드릴게요. 남습니까? 와, 33만. 한 달에 한 6번이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요? 없죠. 많이 쓰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1억은 썼지 않을까? 귀엽다. 비용이 썼죠? 진짜. 와, 진짜 어떡하냐. 그 퇴직하실 때 퇴직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퇴직금이요? 퇴직금은 제가 솔직히 차를 샀어요. 제 꿈이 원래 40살 이전에 꼭 저는 벤 타고 싶었었거든요. 제 꿈이. 인플루언서를 하려면 조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잠깐만. 그거 올린 거죠? 이거 손으로 가렸다가 이렇게 한 거. 오케이, 오케이. 네일. 아, 네일, 네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네일인데 굳이 저기서 안 해도 되는데 저거를. 저 겸사겸사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원래 다 일부러 일부러 이제 자꾸 이렇게 저 혼자 벌고 와이프는 계속 쓰기만 뭐 그러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무엇부터 살 건데? 여기 이쪽으로 와. 두 개만 사.
세 개 사. 식구가 몇 명인데. 야, 불안하네요. 불안해요. 저렇게 쇼핑하는 거 불안합니다, 또. 필요한 것만 사자, 어? 없어, 지금 돈 여유가. 다음번 식비가 많이 나올 만해요. 너무 비싼 걸 많이 사셨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장을 볼 수 있는 게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해서 계좌이체 했다고를 이야기를 했어요. 뭘 10만 원, 10만 원으로 장을 어떻게 봐. 갈치, 이거는 제주 갈치. 이게 세 팩? 세 팩 해주세요. 시원시원하네. 오징어도 사고, 좋대. 문어도 사고, 뭐. 뭐? 안 돼, 소고기는 없어, 돈. 아니, 삼겹살은 살찐다고. 아니, 난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소고기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 없어가지고 머리 다 빠진다고, 지금. 내 10만 원밖에 분명히 딱 줬다. 거기 맞춰서 사라고 했어. 아무렇게나 막 다 갖고 온 게 아니야.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 소비 습관이 남아있는 거구나, 옛날에. 금액이 좀 초과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막 담길래 저도 몰래 뭐 갖다 놓고 그러게 됐는데 자꾸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사더라고요. 비싼 것만 사려고 해서 좀 그랬죠. 넣었어. 얼마 나왔어? 아니 이거 사야 되는 이거 거야 다. 다 살 거냐고? 아니 저 전복하고 문어하고 다 뺐는데도 기다려. 그럼 내가 통화 좀 하고 올게. 여보세요? 잘 쉬고 있어요? 주중에 좀 장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10만 원만 좀 나한테 보내줘봐, 지금. 지금 바로 계산해야 되니까. 본인 엄마? 일단은 본인 저기 어머니. 내가 계산 다 하고 다시 전화할게요. 딱 현실적인 제 바람은 직장을 뭐 잡고 일을 하거나 그거 아니면 차라리 집에 와서 애들 잘 케어를 하거나 그게 두 가지 모습이 제가 바라는 모습인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혼 생각이 있겠죠. 이 정도 씀씀이면 딴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주식만큼 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오늘도 메이크업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 오늘 괜찮아. 그러면 합숙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죠? 여기 합숙하는 동안에는 갔다 올 거예요? 혹시 갔다 오시나요? 아니요. 누가 와요? 네? 누가 오기로 했어? 출장 비가. 출장? 네? 저도 안. 잠깐만. 비싸? 저도 안 부르거든요. 저도 안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 말고. 리얼 리얼. 출장비가 없... 아까 아니 웃기려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우리 여기 있잖아. 계신데.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아 여기 계신 분하고는 또 안 맞아가지고 부르셨다. 아니 안 맞은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낯가려가지고. 낯가려서. 저도 출장비가 부담돼. 저는 제가 고치거든요. 저 안 데리고 와요. 출장비가 어마어마해요. 참고로 놀라운 거는 저희가 4기 있거든요. 4기. 헤어 메이크업을 출장을 부르신 분은 처음이에요. 심지어 저희 세 명도 출장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경미 씨가 출장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보다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월급을 몰라요. 남편 월급을? 네,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남편은 경미 씨에게 재정을 안 맡길까요? 제가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아, 많이 쓰는 줄 안다. 자기도 많이 쓰면서. 아, 본인도 많이 쓰면서. 네, 저만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네. 그럼 본인은 한 달에 얼마나 써요? 계산은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얼마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대충도 몰라요? 대충 한 200? 200. 200 맞아요? 응. 그 정도? 그 정도? 3만 원만 해주세요. 나 어제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체해줘야 되는데, 10만 원? 원가가 시작하는데. 마치면 7천만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지출이 많으면 수입은 또 적은 편이고
그럼 누군가 이 간극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네. 남편이 그렇게 필요한 비용을 대주고 있나요? 네. 그럼 남편이 지금 직업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원. 회사원? 네. 어떤 회사요? 그냥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 중에 어떤 회사요? 어떤 회사? 업종이 뭔지. 업종은 그 뭐지? 그...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뭐 자동차끼리 보험 뭐 이런 거 해주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뿐만 아니라 대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맞는 것 같아요. 파물공.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집은 지금 재정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아, 그건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잘 모르겠어요. 뭘 아세요? 제가 월급을 갖다 주면 뭐 500이 됐든 300이 됐든 그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꾸민비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갖춰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응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나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네네. 이제 여러 명 장인장모님 살고 저희도 아기가 세 명이라 다 저 혼자 벌기에는 조금 압박감은 있어요, 많이. 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혼자 버는 걸로 커버가 되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해요. 본가에. 예, 네네. 예, 예. 지금도 1년이면 12개월 중에 몇 달 정도 도움을 받으세요? 10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두 달 빼고는 다 거의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먹을 거를 뭐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다든가 카톡으로 보내면 좀 네네. 미끔을 그 금액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방식으로? 네네네. 제가 볼 땐 이 집 되게 심각한 집이에요. 네.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집인데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를 간 거예요?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요. 이 기댈 구석 없잖아요. 이 집 파산이에요. 거기다 저는 진짜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그 카드 네. 그거 안 갚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불효도 이런 불효를 이건 경제적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저 같으면 여보 이거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멈춰야 돼. 바짝 좀 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 저의 잘못이 뭐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까먹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죠. 미안한 부분이. 그래서 뭐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거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이 집은 정리가 필요한 집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때는 이미 내 부모도 파산, 우리도 파산. 그리고 아이들도 오갈 때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한다. 그런 거는 좀 와닿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사시기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지면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저 안 울려고. 경미 씨. 네? 화장이 지워지는 게 인생이 지워지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예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부부간에 너무 어려워서 네. 치료받으러 온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는 메이크업을 안 해도 돼요.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경미 씨는 좀 솔직해야 돼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 부채질을 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미 씨 충분히 예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응? 저는 그게 경미 씨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미 씨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경미 씨는 스스로를 좀 알아야 돼요. 검사했잖아요. 검사했는데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경미 씨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보세요. 경미 씨의 욕망이 워낙에 큰 사람이에요.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다른 게 잘 안 보여. 내 부모 지금 빚지게 하고. 카드 빚이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죠. 카드 빚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카드 빚을 써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만간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가 된다고요. 이 집은 기준이 없는 집안이에요.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없고 돈에 대한 경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 그냥 이따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4년이란 기간을 투자를 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줬다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플루언서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당장 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견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댓글과 그 시선과 좋아요와 그 따봉 이거 굉장한 중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인정 중독이거든요. 그놈 SNS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좀 바꾸세요. 돈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 또는 뭐 내가 하는 요리 행복하게 내 삶을 갖고 가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차라리 저는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의상 컨텐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입이 쭉 나왔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파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그게 괘씸해서 저는 못 써 하면서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세요. 결국 쫄딱 망할 거예요. 이 집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멈춰야 될 때예요. 온 집안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결국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내가 공주로 컸다고요? 그땐 공주였죠. 지금은 공주가 아니에요. 파산자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에요.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지금 경미 씨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충분히 사랑했어요. 본인을. 지금은 가족을 사랑할 때예요.